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소노프의 직비 미니 익스트림 스마트 스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제품들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스마트홈 중수 정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체랑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설명서에는 다양한 결선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자, 본체이고요. 크기가 엄청 작죠? 가로는 3.93cm. 세로는 3.26, 높이는 1.67cm고요. 중성선을 반드시 연결해줘야 하는 제품입니다. 1채널짜리 모듈이고요. 프리볼트에 10A 맥스입니다. 자, 직비 미니 익스트림을 일반 스위치에 연결하면 일반 스위치를 스마트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로커 타입, 똑딱이 스위치나 모멘터리, 푸시형 같은 스위치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특별한 디자인의 스위치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스위치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위링크 앱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선하고 뉴트럴 선을 연결해주고 전원 공급을 해주면 이렇게 LED가 깜빡이는데 이때 이위링크 앱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연결이 됩니다. 직비 제품이기 때문에 소노프의 직비 어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소노프 직비 브릿지 울트라를 가지고 있고요. 와이파이 메터 버전도 있는데 이건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소노프 직비 브릿지 울트라 허브에 모듈이 연결됐죠. 자, 앱에서 켜고 끄는 거 잘 되고 제품에 있는 버튼으로도 온오프가 잘 됩니다. 자, 설정에 가보면 스위치 모드가 있는데요. 펄스 모드는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는 모멘터리 푸시 타입 스위치에 사용하면 되고 로커 타입 똑딱이 스위치는 이 엣지 모드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디태치 릴레이 메뉴는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스위치로는 릴레이를 제어할 수 없게 잠그는 기능인데 무선 버튼처럼 자동화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LED 불빛을 켜고 끌 수도 있고 정전 후 다시 켜졌을 때 전원을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하는 거. 인칭 메뉴는 직비 미니 익스트림을 켜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켜진 뒤에 일정 시간이 흐르고 꺼져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사용하면 되겠죠. 중요한 설정은 뭐 이 정도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르그랑 스위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S1하고 S2 단자를 사용하면 되고요. 위치에 상관없이 스위치랑 하나씩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모멘터리 타입 스위치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떼면 스위치가 꺼져버리는데요. 설정에 가서 스위치 타입을 펄스 모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해보면 모멘터리 스위치로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됩니다. 자, 릴레이 잠금을 활성화하면 스위치를 눌러도 모듈의 릴레이 상태는 변하지 않고 눌렀다는 신호만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실링팬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ABB 로커 타입 스위치에 연결을 했고요. 설정에서 스위치 타입을 엣지 모드로 다시 바꿔주고 릴레이 잠금도 풀어주고 테스트를 해보면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앱에서 모듈을 조작하면 스위치 모양이 틀어지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팔로잉 모드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면 스위치로는 내가 설정한 모양이 되어야만 조명이 켜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정한 방향에서만 스위치가 켜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ABB 콘센트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L아웃 단자하고 N 단자를 콘센트와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반 콘센트도 IoT 콘센트가 되는 겁니다. 작동하는지 한번 조명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아주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노프 직비 브릿지 울트라는 메터 브릿지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이 직비 브릿지 울트라를 스마트 싱스나 홈킷에 연결을 해 놓았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직비 미니 익스트림도 등록이 되는데요. 스위치를 조작해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홈킷에서도 되는 거고요. 구글홈 같이 이 메터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비 제품이기 때문에 소노프 허브가 아닌 스마트 싱스 허브에도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싱스 허브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이렇게 직비 스위치로 등록이 되고요. 스위치 제어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2.9달러고요. 알리에서는 13,000원 정도 하는데 확실히 이 소노프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용자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활용도가 엄청나지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he look on your face told me we'd be alright. Walking down the sidewalk as we took a ride off a riverside drive. Wasn't something you said.